오랜만에 아닌 아침에 개총수입니다. 원래는 12시간 이후에 대부분 11시 30분에 방송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앞으로는요,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아침에 방송을 좀 할게요. 중요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켰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검찰 윤석열이가 대놓고 검난을 유도하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지금 대놓고 검난을 유도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검찰개혁을 정면에서 공수처 설치를 외쳤던 우리 민주시민들과 촛불시민들, 그리고 개국본이라는 정말 우리 역사에 남을 만한 우리 시민 항쟁이었죠. 더 이상 윤석열을 지켜볼 수 없는 처지까지 왔고요. 윤석열은 이제 안하무인입니다.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검찰공화국에서 마지막 윤석열의 저런 추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지금 저희가 개국본에서 시작한 3일 전에 커밍아웃 검사들 사표 받으십시오. 현재 15만을 넘었습니다. 개국본이 나서면 3일이면 20만, 오늘 안에 저는 20만이 저 청원이 여러분들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청원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프레임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조중동이 얼마 전에 윤석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여러분들 보시면 감찰권을 지금 쓰고 있죠. 그 감찰권에는 딴게 아니에요. 수사를 하겠다는 검사들의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황교안 같이 어떻게 보면, 황교안이가 감찰권을 쓰지 않았지만 검찰총장을, 감찰을 했죠. 그 당시에는 어때요? 황교안이가 그 당시에 최동호 검찰총장을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검찰총장을 감찰을 한 거죠. 지금 추미애 장관은 지금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덮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검찰에 감찰 지시를 내린 거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검사들의 항명입니다. 만약에 검사들이 정의로운 사건들을 수사를 할때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못하게 덮는다 그러면 그건 정의로운 검사들이 되겠죠. 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검사들의 검난은 정의로운 검난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검사들은 특별한 존재입니까? 검사들이 특별한 존재예요? 검사들이 일개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직속 상급자에게 대놓고 항명을 하면 어느 조직이 그런 공무원들을 가만둡니까? 안 그래요? 검사들은 공무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검사들은 굉장히 특수한 특권의식에 젖어서 본인들은 검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쵸? 검사들이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러면요, 사표 내면 돼요. 공무원 조직은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 국무총리로부터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부터 검찰총장. 분명히 지휘 체계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검사들은 공무원이면서도 본인들이 특수한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특권을 누리고 늘 그를 오만방지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검난?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을 들이받는 거예요. 지금은 임명권자를. 어? 이거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이 덮었던 사건, 옵티머스 사건뿐만 아니라 검사의 어떤 룸살롱 향은 접대 사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금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윤석열 장모와 윤석열 처가의
어떤 장모와 윤석열 그 부인 김건희 씨의 사건도 포함이 돼 있죠. 언론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프레임이에요. 추미애 장관 대 검사의 싸움으로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는 추미애 장관 대 검사들의 싸움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검사들을 싸잡아서 욕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수부의 정치 검사들을 욕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적어도 민주시민들은 모든 검사들을 적대지하지 마세요. 검사들 중에서는 임은정 검사들도 있고, 박은정 검사들도 있고, 같은 분들도 있고, 진혜원 검사 같은 정의로운 검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조중동 프레임은 검난이라고 하면서 모든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을 들이받는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임은정 검사는 내부 2%의 검사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자성부터 하자. BBK가 이명박 거라고 이제 나왔는데, 사법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검사들은 어떻게 했냐? 어? 그동안 검찰은 BBK를 덮어준 게 누구고, 그동안 그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든 사람들이 우리 아니냐? 그럼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문제는 모든 검사와 추미애의 싸움으로 만들고 싶은 게 조중동이에요. 특수부 검사들과 일부 정치 검사들. 그 싸움으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특수부 검사들과 일부 검사들이 지금 윤석열 사단이잖아요. 이 싸움은요, 추미애 대 윤석열의 싸움인데, 윤석열이 싹 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조중동의 의도가 뭐냐? 추미애 대 검사들 내 싸움으로 만들어서 윤석열을 뒤에다가 없애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쵸? 검난하면 어떻게 돼요? 윤석열이 사라져요. 그 프레임에 녹으면 안 돼요. 추미애 대 검난 이렇게 해버리면 윤석열이 앞으로 안 나와요. 윤석열은 숨어버려요. 이 싸움의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의 잘못과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정조준해야 돼요. 그쵸? 윤석열을 정조준해야 돼요. 윤석열이가 이 모든 사건, 옵티머스 사건을 숨겼고 특수부 검사들을 본인의 측근들 200여 명을 중용하면서 모든 사건을 덮고 검사들의 비위를 사실상 덮어주면서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에 집중을 해야 돼요. 윤석열에 집중을 해야 되지, 추미애 대 검사들의 싸움을 검난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 부추기면 안 돼요. 검사들 일부예요. 윤석열 패거리들. 대전에 있는 과거의 윤석열 사단 특수부 출신들, 정치 검사들, 오늘은 뭐 진천에 가갖고 강의를 한다 그러죠. 지금 감찰 대상이 전국을 다니면서 검사들에게 강의할 때입니까? 그쵸? 정말 나쁜 놈이죠. 지금 윤석열이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할 때냐고요. 자숙할 때이죠. 응?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이다. 어? 그리고 추미애 장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추미애 장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청원이 왜 중요하냐? 사표 내는 검사들 사표 받으십시오. 이 청원이 왜 중요하냐? 20만을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게 돼 있죠.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면 어디서 답변을 합니까? 이 사건의 소관은 법무부예요. 그렇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청원입니다.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따르지 않고 집단적으로 항명을 한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공식적으로 청원을 분명히 대통령의 의중을 대신해서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은 사표 내십시오.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원이 중요한 겁니다. 예? 알겠죠? 왜 이 청원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딴 건 몰라도 순간순간 싸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잘 알아요. 이상하게 저는 아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다. 이 중요한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함께 할수 있어요. 지금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취미에 대해 검사들의 싸움을 만들면 안 된다. 이 검사들의 검난은 윤석열에게 집중해야 된다. 윤석열이 본인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과 일부 정치 검사들을 이용해서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타겟을 윤석열로 가야 돼요. 타겟을 윤석열로 가야 되지 모든 검사와 싸우면 안 돼요. 대한민국 검사가 2200명이에요. 2200명을 모두 적으로 돌리면 안 돼요. 그 안에서는 조용히 묵묵히 형사부에서 일하는 검사들, 공판부에서 일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일부 윤석열 눈에 띄어서 착출된 200명의 특수부 검사들과 일부 정치 검사들이 검찰을 망가뜨려 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타켓은 윤석열로, 조중동은 추미애 대 검사들의 싸움으로 하면서 검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윤석열이가 본인의 부정부패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측근들을 이용해서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말도 안 되죠. 이완우 같은 새끼들, 어? 추미애 장관의 감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내부 이프로세스에다가 글 올린 거를 거기에다가 댓글을 다는 이한우 제주지검장, 어? 윤석열 사단이었다가 좌천됐던 놈들, 그 밑에 좌천됐던 놈들이 어? 이완우 글에다가 옹호하면서 댓글 다는 거? 우리가 이완우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일이죠? 어? 너도 나도 우리가 이완우다? 기가 막히죠? 너도 나도 커밍아웃을 하는 애들은 옷 벗고 나가면 돼요! 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옷 벗고 나가면 됩니다! 왜 지네들은 옷도 안 벗고 항명을 해도 무슨 백이 그렇게 세길래 공무원 조직에서 저렇게 조직을 흐트러 놓으면서도 버티고, 응? 니네만 이완우, 니네만 윤석열 꼬봉이라는 거 인증하는 거예요. 모든 검사들이 마치 동요하는 것 같이 하는데, 대한민국 검사들이 2200명입니다. 거기서 댓글 단 사람들 135개예요. 댓글이 135개예요. 혼자서 여러 개단 것도 있어요. 응? 그건 뭐예요? 그만큼 윤석열 사단이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죠. 응?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검찰에게 칼잡이니, 사단이니, 이런 거 표현 쓰지 맙시다. 우리가 왜 스스로 윤석열이나 검사들에게 그들에게 특수한 호칭을 불러주고, 검찰이 왜 칼자루예요? 왜 칼날이에요? 본인들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 그래갖고 검찰의 칼날이 어디를 향할 것이냐? 언론이 만들어준 거예요. 검찰은 법률가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검사들은 법률가가 돼야 돼요. 왜 법률가들이 자기 꼴리는 대로 기소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도 덮어버리고? 아니에요. 여태까지 검찰들에게 칼자루니 이딴 소리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검사들을 특권 측으로 몰아준 거예요. 검사들은 법률가적 양심으로 진짜 공정하고 정의롭게 범죄자들을 형법에 의해서 기소를 하고 죄를 묻고 그거를 사법부에 심판해 달라고 올리는 직책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어땠어요? 검찰은 다른 조직이라고 생각하면서 검사 동일체에, 응? 검사들은 저래도 돼. 검사들은 법률가가 아닌 검사들이 휘두르는 칼짤. 우리가 원하는 다른 좋은 방향에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저쪽에다가 수사를 하면 박수를 쳐주고 우리가 무지했었어요. 검찰은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따위로 수사하면 안 돼요. 여태까지 우리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때는 검찰을 응원을 했고,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할 때는 검찰을 비난을 했어요. 그 자체가 검찰들에게 우리가 특권을 줬던 거예요. 지금은 검찰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법률가로서의 양심 있게 있는 사건 덮지 말고 없는 사건 만들지 말고 공정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수사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민주진보진영도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사건을 해주면 검찰들 훌륭한 검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에게 속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윤석열에게 속은 거예요. 검사들은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기소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법과 양심에 의해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야 돼요. 얘네들은 늘 기소와 불기소를 정치적 잣대를 들이댔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얘네들은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서 사법부에게 심판을 맡기는 게 검사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검사들은 어땠어요?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댄 것이죠. 정치적인 잣대로 이것은 기소해야 된다. 이것은 불기소해야 된다. 애초부터 대한민국의 검찰들은 정치적인 검찰로 만든 것은 정치권이에요. 그렇죠? 검사들을 저렇게 만든 것은 정치권이에요. 저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검사들 자체를 우리가 특수 계층으로 인정하면 안 돼요. 일개 공무원으로 인정해야 돼요. 검사들 있는 사건 그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나 여태까지 왜 검사들을 있는 사건을 그대로 수사를 못했냐? 본인들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본인들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법의 심판대에 올리지 않으면 그 사건은 심판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 권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는 검찰 안에서, 검사들 안에서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따로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검찰 개혁의 일환이 뭐냐? 모든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짜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검찰 안에서도 기소를 어차피 검사가 하니까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나서 책임을 분리하자는 거예요. 여태까지 어때요? 윤석열 사단이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 때 지네가 수사하고 지네가 그 수사가 미진하지만 그래도 지네가 기소해버리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요. 이제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따로 놓으면 어때요? 수사검사가 열심히 수사해서 갖고 왔어요. 기소검사가 봤더니 이거는 기소거리가 안 돼요. 괜히 이 사건을 기소했다가는 자기가 문책을 당해요. 공수처에게. 그러니까 수사검사도 똑바로 수사하고 이 사건이 기소가 될 거냐 안될 거냐를 신중하게 해야 되고, 기소검사는 이 사건은 기소거리도 안 되는데 이 사건을 억지로 갖고 오면, 아, 이거는 내 손에서, 내가 괜히 네가 조작하는 사건을 기소할 수 없어. 검찰들 안에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꼭 수사해야 되는 사건을 대충대충 수사해갖고 갖고 와요. 그러면 기소검사가 이 사건은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아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더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검찰들 안에서도 견제를 해야 돼요. 지금 검난이다? 기가 막힌 것이죠. 대한민국 조직 중에서 직속 상급자에게 들이받으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행자부 장관이 존재하고 국방부 장관이 존재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검찰에게 특권을 줍니까? 국방부 장관이 존재하는데 전국 지휘관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항명을 하면서 육군 참모총장이 지역 부대를 돌면서 장군들에게 계속 국방부 장관 들이받으라고 하면요, 이건 쿠데타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안 그래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검찰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너무 여태까지 그들에게 특권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그들에게 특권을 줘서 그냥 검사들이니까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국방부 장관이 있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돌아다니면서 지휘관들을 만나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면서 들이받으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행자부 장관이 존재하는데, 일개 경찰청장이 돌아다니면서 경찰 서장들을 만나면서, 야, 이거 행자부 장관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결국 인명권자를 들이받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지금 윤석열의 저 형태는요, 단순히 추미애에 대해 검사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특수부 검사들과 일부 정치 검사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한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사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청원이 15만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민주시민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 청원 100만 명 가야 돼요. 20명 넘었다고 좋아할 청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 번씩 클릭하셔갖고, 지금 청원이 이제 오늘 3일째인데 벌써 15만을 돌파했습니다. 이 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청원이에요. 여태까지 검사들이 사표내면, 대한민국 검사들이 사표내면 어떡해. 이거 뭐 치안이 뻥 뚫리는 거 아니야? 검사가 공란이 있는 거 아니야? 쟤네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우리가 이완우다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옷을 빨리 벗을수록 검찰개혁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저 청원이 빨리 20만을 넘으면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주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이게 답변을 하라고 하면 추미애 장관이 나와서 검찰개혁을 저항하는 일부 정치 검사들과 특수부 검사들, 이제는 대놓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 사표 내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조중동은 계속 추미애와 검사들 간에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아니죠. 이 모든 배후에는 윤석열이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BBK 사건을 사실상 덮은 놈이에요. 그 당시에 BBK 수사팀으로 합류했던 윤석열.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좀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중앙지검, 대한민국에서 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검사들 중에서 제대로 근무, 검찰 생활을 하고 정의로운 검사들이 중앙지검에 진출할 수 있었을까? 이명박근혜 시절에 정의로운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저는요, 이명박근혜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요, 싹다옷 벗겨야 돼요. 아무나 중앙지검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검에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정권의 눈에 띄게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근무를 하겠던 거예요. 검사가 2200명입니다, 전국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근무하는 사람들 고작 200명이에요. 10분의 1만이 선택받아서 사실상 중앙지검 대검에서 근무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꼭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타겟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들 제가 2018년 자료를 찾았어요. 이거 하나 보시면요. 이게 2018년 6월 25일인데, 윤석열 BBK 특검 시절 한겨레에 BBK 관련 MB 두둔 발언을 했어요. 윤석열이가 한겨레와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뭐라 그러냐? BBK 특검팀에 참여했던 윤석열은 시티은행 지배인을 통해 김경준을 소개받은 씀택 쪽에서 김경준과 사업을 한다는 이명박 당선인이 어떠냐고 한번 물어봤고, 뭐 이러다가 이명박 당선인의 말이 투자 결정에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씀택 사장이 김경준으로부터 받은 프리젠테이션이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게 굉장히, 이거 봐서 윤석열 검사는 오히려 원인을, 김경준에게 돌린 거죠. 김경준으로부터 받은 프리젠테이션, 이게 윤석열이가 MB 두둔했던 발언이에요. 저게, 이게 진짜 뼈 있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게 윤석열이가 한 얘기예요. 심택 사장이 김경준으로부터 받은 프리젠테이션의, 심택의 BBK 투자 주된 요인이었다. 저 윤석열이가 했던 거예요. 우리는 윤석열에게 다, 속았죠. 저 기사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요.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전국을 돌고 있죠. 저거예요. 딴거 아니에요. 나안 죽었다. 니들 죽어도 같이 죽자. 윤석열은 두목이에요, 두목. 지금 지방 검사들, 윤석열 측근들 하는지 보세요. 이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하나 안 쓰고, 이 지랄 떨고 있고, 막 윤석열 이러고 있어요. 한마디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깡패 두목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지방 보스들 격려하고 다니는 거예요. 응? 저는 그래요. 저때 진짜 대한민국 검사들 왜 사과 안 해요? 어? 왜 아무도 사과 안 해요? 저 BBK 사건 누가 봐도 저 BBK 주가 조작한 저 회사와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당시에 특검했던 검사들이나, 그 당시에 아니라고 했던 검사들,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대국민 사과해야죠. 저들은 왜 사과를 안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요, 저 특검했던 검사들이요, 특검해야 돼요. 그쵸? BBK 특검 검사들 특검해야 되고요. 김경수 지사 특검했던 허익범 특검해야 돼요. 저들 가만둬야 돼요? 저 수천 명의, 수만 명의 BBK 피해자들, 거리에 떠안들면서, 어? 주가 조작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우리 국민들, 왜 쟤네들은 사과를 안 해요? 저때 특검에서 BBK는 이명박이 거라는 것만 제대로 밝혔어도, 이명박이는 공직선거에 나올 수도 없었고, 이명박이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어요.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검찰들에 의해서 이명박근혜 정권이 탄생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누가 만들었어요? 검찰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검찰들에게 책 잡힌 정부가 무슨 검찰을 개혁하겠습니까? 여태까지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오만방자하면서 없는 사건도 만들어나고 BBK에 대해서 입만 벌리면 김경준을 구속하고 정봉주 의원을 구속하고 저 인간들이 오만방자하고 왜 저렇게 날라다녔겠어요? 검찰에 대해서 빚을 짓고 있는 정부니까. 왜 그러면 이 정부 들어서,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들은 저렇게 문재인 정부에게 강하게 저항할까요? 검찰에게 빚이 없으니까. 검찰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검찰들이 그 당시에 윤석열이나 특검들이 이 정치 검사들이 이명박을 덮어준 이유는 그거예요. 야, 좀 흠이 있는 놈을 대통령을 만들어야지 우리를 못 건드려. 단순한 논리입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검찰에 대해서 개혁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흠이 있는 놈들, 흠이 있는 년을 만들어서 반드시 자기네들이 정권을 쥐고 흔들었던 거예요. 그쵸? 생각해봐요.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흠이 있고 없고를 검찰이 몰랐을 것 같습니까? 알죠. 아니깐 대통령 만드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 돼야지 우리가 아무 하자가 없어. 그러나 문재인만큼은 안 돼. 문재인은 우리에게 빚을 하나도 진 적이 없거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당당함이에요. 이미 이명박과 박근혜는 검찰총장과 검사들과의 만남을 대할 땐 먼저 눈빛이 검사들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 죄 지은 자니까. 죄 지은 자가 어떻게 검사들을 똑바로 쳐다보겠어요? 오히려 검사들 잘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주는 측근들,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치 검사들을 양상을 해서 BBK 특검에 참여했던 사람들 어떻게 만들었어요? 승승장구시키고 전부 칠세시켜줬죠. 그렇잖아요. BBK 저 특검에 참여했던 저 지금 들어오면 도둑놈들이잖아요. 엄청난 도둑놈들이잖아요.
죄 있는지도 덮고 누가 봐도 이제 사법부의 판결에서 BBK와 다스는 이명박이라 그러면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13년 전에는 다스는 이명박이 아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명박에게 다스가 실소 위주가 이명박이라고 주장했던 김경준, 정봉주를 가뒀죠. 왜 쟤네들은 사과 안 해요? 저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법부에서, 응? 김경준을 8년을 때리고, 정봉주를 1년을 때리고, 사법부, 검찰, 싸그리 김경준, 그리고 정봉주, BBK에 관련된 재판했던 새끼들이요. 전부 다시 해. 왜 우리는, 이게 적폐청산이에요. 반드시 잘못된 판결과 반드시 잘못된 기소, 아니면 사건을 덮었던 인간들, 언젠가는 처벌받는다는 기록을 남겨줘야 돼요. 반드시 검사와 판사도 잘못된 판결과 잘못된 기소, 잘못된 사건 덮기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끔 해줘야만 다시는 저런 검사들이 나오지 않아요. 왜 저들은 잘못을 해도 그냥 덮고 지나가면 끝입니까? 세상에 그런 진리가 어딨어요? 그런 이치가 어딨어요? 어? 요즘 보세요. 검사들이 문재인 추미애 장관의 항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들이받아서 그게 정의로운 검사들이에요. 독재 권력 때 사법부 파동이 있었죠. 그때는 어때요? 민주공화국으로부터 독재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1971년에 판사들이 파업을 했죠. 그게 1차 사법부 파동이에요. 2차 사법부 파동은 언제예요? 87년 민주화항쟁 있을 때 독재 권력에게 적어도 일어났던 사법부 파동은 있었어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어땠어요? 사법부 파동은 개뿔. 검사와 판사들이 놀아나서 자기 출세에만 눈이 멀어갖고 전관예우 쳐받으려고 이딴 검사들과 판사들, 정치검사, 정치판사들이 독재 권력에도 그 당시에는 그래도 맞서는 판사들과 검사들이 있었어요. 세월이 바뀌었는데, 2020년에 검난이라고 떠들면서, 지금 이 새끼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검찰 개혁을. 얘네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에게 항명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를 여태까지 파괴했던 근본적인 역사를 자기네들이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추미애 장관을 지금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80년대 독재 정부에서도 적어도 그런 시기에도 양심 있는 판사와 검사들은 사법부 파동을 했어요. 지금 2020년에 우리가 이완우다라고 떠드는 새끼들이 검난? 기가 막히죠?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검난을 일으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대한민국 언론 똑같은 새끼들이죠. 적어도 80년대 독재 정부에 맞서서 언론인들이 뭘 삭발을 하면서 독재 권력과 싸운 적도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언론 싸우는 거 봤어요? 그 누가 일어나갖고 언론사들이 집단적으로 이명박근혜에게 항의하는 거 봤어요? 언론은 왜 침묵했어요? BBK 사건? 똑같은 놈들이죠. 당시에는 진짜로 전두환, 진짜 박정희 그럴 때는요, 언론인들 잡아가갖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음도 당했어요. 그럴 때도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어때요?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검찰과 사법부와 한패가 돼갖고 2020년에 검찰 권력, 언론 권력이 응? 그리고 사법부의 특권들이 삼위일체가 돼갖고 본인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독선적인 집단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사와 판사들은 자기네들의 과오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무오류예요. 자기네들은 무결점이에요. 내가 내린 판결은 끝까지 옳은 것이고 내가 기소한 사건은 저 새끼는 끝까지 범죄자라는 이런 확증 편향에 의해서 본인들은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 있나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사, 물론 일부입니다. 모든 검사와 판사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특수부에서
정치 검사지라 검사지라던 놈들. 대한민국 일부 정치 검사들. 여러분들 검사들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절대 적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제말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세요. 대한민국 2200명의 검사들을 모두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윤석열과 함께했던 특수부의 검사들, 그리고 일부 정치 검사들이라는 얘기를 꼭 해주세요. 모든 검사들을 적으로 돌리면요,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하는데 오히려 힘이 들어요. 잘하는 검사들에겐 박수를 쳐주고, 정말 임은정 검사, 박은정 검사, 진혜원 검사 이런 분들에게는 끊임없이 박수를 쳐주고,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과 같이 검찰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검사들에게는 여러분들 박수를 쳐줘야죠. 특수부 해체된 지는 오래됐고요. 예. 여러분들 알겠죠? 지금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과 같이 검찰 개혁하는 좋은 검사들도 있었어요. 지금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이루면서,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지금 이루면서도 그중에서 검찰 개혁에 관심 있는 검사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진짜 추미애 장관, 그리고 조국 장관 잊지 맙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들 중에 정말 훌륭한 장관들 많죠. 하지만 35일 했던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렸고요. 지금 온갖 피를 흘리면서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시작은 조국으로부터 시작됐고, 마무리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조국 장관이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들을 외롭게 하면 안 돼요. 이들을 혼자 감당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민주시민들, 촛불 시민들이 나선 거예요. 촛불을 들어서 검찰 개혁을 시작시켰고, 촛불을 들어서 조국을 수호했고, 이제는 우리가 추미애가 돼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지금 검사대 추미애 장관의 싸움으로 가면 추미애 장관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2200명을 모두 적으로 돌려서 추미애 장관 혼자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여러분들 모든 검사들을 적으로 돌리지 마시고 특수부 검사들과 일부 정치 검사들, 이 개혁의 저항안을 이제는 우리가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절대 추미애 장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 5선까지 하고, 국회의원 5선까지 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조국이 당하는 걸 보면서 아무도 맡지 않는 법무부 장관 자리를 추미애가 맡아갖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아들 휴가 문제, 말 같지도 않는 휴가 문제로 갖고 수십만 건의 기사를 언론이 공격을 하고, 검찰이 또다시 조국 장관 죽이기 같이 추미애 장관 아들 가족까지 건드리고, 그걸 버텨내면서 끝까지 지금 SNS로, 유일하게 소통 창구가 SNS로 싸우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에게 SNS가 아닌 공식적인, 그쵸? 공식적인 법무부 청와대 청원으로 인해서 이제는 추미애 장관이 공식적으로 국민청원 20만을 돌파하게 하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소관 부서인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저항하시는 검사분들, 검찰 개혁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옷 벗으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돼요. 그쵸? 우리가 그 판을 깔아주는 게 우리 민주시민들, 여러분들과 우리가 검찰 개혁을 바랐던 우리에게 소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 보세요. 추미애 장관 안 나섰으면 어때요? 추미애가 무너지면 바로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대 검찰의 싸움은 진짜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대 검난을 우리가 또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중간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이 검사들과 일부 정치 검사들과 이 특수부 새끼들은요, 추미애를 무너뜨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반드시 검찰 개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데, 추미애 장관이 지금 앞에서 총알을 맞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본인의 손에 손피 묻히면서 가족의 온갖 언론에 가족이 공개되고 남편이 공개되고 지켜야 돼요. 누가 저 일하고 싶겠어요? 외롭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조국 장관 잘 지켰잖아요.
우리가 촛불 저 지나가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 촛불 들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조국 장관님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국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조국이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검찰개혁에 전면에 나서서 싸워줘야지 추미애 장관이 국민 보고 검찰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이 청원 100만 명 이상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실어줘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저는요, 이번이 굉장히 고비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저녁에도 방송을 할 거예요. 진짜 고비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평소 제가 싸울만 할 때는 방송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 지켜보면 제가 슈퍼챗 많이 터진다고 그러면서 방송하지 않죠.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지금 이 청원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기서 밀리면 검찰은 지금 마지막 조직을 모아서 최후 일전을 하려고 지금 윤석열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쵸? 검사들을 자기 측근들 200명이라도 모아갖고 계속 2%의 추미애 물러나라고 공격을 해주면 이거는 잘 짜여진 각본이에요. 조중동이 검사들 들고 일어났다라는 계속 겁난을 언론에서 떠들어주면 추미애는 사지에 몰릴 거예요. 그쵸? 지금 마지막 최후의 일전이에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전국 검사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추미애가 자기 부하들을 끌어모아서 지금 들이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최후의 일전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검찰 공수처 설치 제대로 나가지 못해요. 그렇죠? 100만 청원이 가야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 이 소원인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여러분들 공수처가 설치가 되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당하게 검찰 못할 것, 진짜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보셨죠? 과거에 조국 장관이 했던, 오늘 썸네일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조국 장관이 했던 진짜 말, 검사들 옷 벗으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와닿는 말이에요. 썸네일 이걸로 바꿔야죠. 잠깐만, 내가 좀 흥분해갖고 좀 떠들다 보니까. 조금 이어서 얘기할게요. 잠깐만, 물좀 마시고. 거의 1시간 떠들었나? 중요한 싸움이에요, 지금. 오랜만에 중요한 싸움이라, 아마 4.15 총선 이후에, 4.15 총선 이후에 중요한 싸움이라고 제가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4.15 총선 이후에 중요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 썸네일 좀 바꾸자. 썸네일 좀. 그래, 우리 조국 장관님 걸로 썸네일을 바꾸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야. 제가 중요한 싸움일 때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잖아. 나가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집단 항명을 하셔도 사표를 제출하시면 다 받으면 됩니다.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딴거 아닙니다. 나간다는 사람 굳이 잡을 필요 없어요. 어?
쟤네들은 여태까지 항명을 하면, 그냥 쟤네가 항명을 하면, 검찰개혁 한 발짝 물러서고, 검찰개혁 한 발짝 물러서면, 응? 검찰개혁 한 발짝 물러서면 자기네들 뜻 관철시키고, 어? 선동 그만. 지금 싸이 새끼야, 이 도라이 새끼야. 정신 안드로메다에, 응? 안드로메다 네 바퀴 돌고 온 놈아.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나가시, 우리가 요 말을 유행어로 씁시다, 앞으로. 유행어. 나가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집단 항명을 하셔도 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 청원이 100만 명으로 가면요, 추미애 장관이 저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쵸? 어? 청원이 20만이 넘어가고,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 되면, 추미애 장관님이, 네, 요즘 검사들이, 네,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웃기지도 않는 얘기들을 하고 다니시는데, 나가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나가십시오. 집단 항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표 내십시오. 이렇게 법무부가 세게 나갈 수 있어요. 알겠죠? 이 청원, 나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해체하라고 할때 청원이 130만인가 갔었거든요. 여러분들 1인당 4개의 청원을 할수 있어요. 트위터, 카톡, 페이스북, 텔레그램 4개를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혼자만 청원하지 마시고요. 여기저기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뭐 단톡방, 밴드 100만 명 만듭시다. 그래갖고,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내보내주라고 할수 있게, 응? 우리가 힘을 실어줍시다. 적어도 과거의 검찰들은 이렇게 쪽팔리지가 않았어요. 과거 검찰 어땠어요? 법무부에서 황교안이가 최동훈 검찰총장 감찰 지시하니까 어때요? 제가 사표 내거든요. 여러분들, 윤석열이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건달도 안 돼요. 건달은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건달들은 그래도 누가 감찰 지시하고, 자기 가족들 감찰하면요, 쪽팔려서라도 사표라도 던질 줄 아는 게 건달이에요. 사표라도 쓸줄 아는 게 건달이고요. 윤석열 새끼는요, 이 새끼는 양아치예요. 사표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의 양아치예요. 윤석열은 반드시 검찰들의 손에 의해서 기소돼야 돼요. 윤석열은 사태가 답이 아닌 거예요. 윤석열은 스스로가 검찰에서 쫓겨나고 검찰을 이 지경 만든 것은 윤석열이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 의해서 윤석열은 기소당해서 검찰에서 윤석열을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정의로운 검사들의 손에 의해서 양아치 검사 윤석열이는 반드시 검찰들의 손에 의해서 기소당하고 검찰들에 의해서 재판받게 해야 돼요. 지가 양아치 짓을 했기 때문에 검찰들 안에서는 정의로운 검사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중요한 거두개 말씀드렸습니다. 추미애 대 모든 검사들의 싸움을 만들면 안 된다. 여러분들 모든 검사들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특수부 검사들, 윤석열의 특수부 검사들과 일부 정치 검사들. 그래서 200명 정도의 집단 쿠데타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쿠데타. 그래야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측근들과 검찰개혁에 반항하는 놈들과 싸움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타겟은 윤석열로 가야 돼요. 이 모든 검찰의 부정부패를 덮고 현재 검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짓거리 하는 검찰총장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추미애 대 검사의 싸움을 하면 윤석열이가 숨어요. 그쵸? 추미애 대 검사의 싸움을 하면 윤석열이가 조용히 숨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조중동이 만드는 것은
윤석열을 숨기는 거예요. 윤석열을 대권후보로 키우고 윤석열과 추미애의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라 윤석열과 대통령의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추미애와 검사의 싸움을 붙이고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을 붙여서 윤석열을 대권후보급으로 봐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사표 쓰고 객이라고 하세요. 적어도 마지막까지 양심이 있다 그러면 사표 쓰고 덤비라고 해야 돼요. 두 번째, 윤석열은 곧제 촉에 의하면 윤석열은 곧 국민의 짐에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